오늘은 드디어 포르투로 떠납니다. 출발! 이게 해놓은거도 보면은 진짜 반듯. 와, 렐루서점 줄 엄청 길어요. And it's how many seats must white dove sail before she can sleep in the sand. And it's how many spik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 are falling up her b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우와, 포르투의 스타벅스예요. 아메리카노 가격만 호다닥 거예요. 여기 포르투의 스타벅스는 에그 타르트도 있고 그 대신 아메리카노 없는 것 같아요. 포르투갈에서도 이제 북부에 위치해 있는데 중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날씨가 따뜻해요. 지금 딱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와, 이렇게 건물 외관에 이렇게 물고기 비닐처럼 되어 있는데 이 효과가 건물 내부에 습기를 덜 하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포르투는 이렇게 타일이 너무 예뻐서 건물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드레드 양식 너무 예쁜 포르투의 기차역입니다. 22,000장의 타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둘레주 모양으로 된 이 벽을 보면 기차역에서만 포르투의 그런 역사적인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 비키질 않니? 헬로.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쪽으로 갈 예정이에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히베이라 쪽 지구예요. 그래서 여기는 역사 지구여서 방금 봤던 이제 좀 포르투의 역사가 깊은 곳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다리를 건너가면 거기는 와인 성지로 와인이 정말 유명한 곳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점심 먹고 이따가는 와인 테이스팅까지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일 눈에 끝나요. 1세 다리. 오늘 하늘도 너무 예쁘고 포르투 하면 딱 봤었던 그 이미지인데 제 눈앞에 펼쳐져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여요. 다리 밑은 공사는 현실 뷰. 근데 위에 이렇게 다리 철제가 보여. 하늘 왔습니다. 와, 진짜 길만 건너왔을 뿐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여기는 와인 저장소가 많은 곳이라서 이름이 크게 나 있는 곳을 좀 몇 군데 보실 수가 있어요. 그곳이 이제 와인 저장을 되게 크게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는 여기서 먹어요. 와, 이건 뭐예요? 아, 오믈렛. 아, 오빠 삐리삐리? 보나 빼띠. 오믈렛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녹아. 아, 너무 맛있어. 맛있겠다. 아, 얘 삐리삐리예요? 근데 엄청 부드러워. 마지막으로 호시 애플파이.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여기는 근데 샤베트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어제도 다 막 호시 괜찮아 이러다가 다 먹어. 점심 먹고 와우라는 여기 와인 와이너리에 왔는데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이 모로코 지역 이쪽으로 와인이 맛있고 그리고 이쪽 아래 남쪽으로 와인이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와인 맛있는 곳에 이 포르투 말이 포함된 거라고 해요. 와, 한국 그 부산에 있는 그 요트 같이 생겼네, 정말. 엄청 좋은 요트를 탑니다. 와, 요트 너무 좋은데요? 와, 이 요트 진짜 비싼 요트인데. 대박. 앞으로 한번 가볼게. 대박! 와인 한 잔 시키면 오케이! 소화도 되시고 내장도 하시라고 와 이렇게 포트와인도 먹을 수 있게 주셨어요. 네, 짠!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도 진짜 또 오사카 호텔에서 먹는 거 여기가 또 다른 점이 이렇게 빵에 찍어먹는 소스가 4종류만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 올리고요. 어? 엄청 부드러워요. 주로 약간 겉바속 쪽이야. 너무 예쁘다. 대박 대박. 와. 야경을 안 보러서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는 헤하도 플라르라고 포르투에서 유명한 야경 스팟이라고 해서 왔는데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면 오늘이 포르투에서 마지막 날이거든요. 근데 여기 야경 너무 예쁘지 않나요? 동루이스 바위거든요. 여기 너무 예뻐요. 오, 아! 오케이. 우와, 나 티 잘했어. 아, 이제. 나 티 잘했어. 훌륭하게 했네. 저희 마지막 호텔입니다. 호텔의 마지막 숙소입니다. 마지막 숙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사 호텔이고, 이거 4성급 호텔이더라고요. 와. 우와, 너무 센스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의 일기예보. 이렇게 에그타르트도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 뭐지? 다 먹는 거 아니네? 마지막 날 조식 먹고 왔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아쉬워서 포르투갈을 조금 둘러보고 우와 여기 순례사길로 가는 있어요. 진짜 약간 로망인 중에 하나가 결혼할 사람이랑 순례사길을 가는 거입니다. 얌전해. 안녕. 아 귀여워. 이게 또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기념품 사는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용으로도 좋지만 가성비 좋은 그런 포르투갈의 기념품은 뭐가 있는지 구경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집에서 나는 뭐 와인을 먹을 거다 선물용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면 되게 와인이 많은데 저렴한
요구르트 와인을 팔고 있어요. 여기는 지나갈 때 너무 예쁘고 봤는데 이게 초콜릿 잼? 그리고 그냥 잼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You are somewhere? In South Korea. Okay, I know a few names in South Korea. Oh, really? Yes, for example, fig is muaga. Ah, muaga! What is the famous menu? Okay, I'm going to show you a few of the flavors. Okay. For Korean people. Ah, really? Okay? Okay. Yeah, French okay. with almond. Ah, 색깔이 엄청 정말 호박이랑 오렌지 색깔이에요. 호박 맛이 진짜 많이 나요. Like a pumpkin yes. flavor berry. Yes, it's our best seller. It's traditional from Portugal. Ah. 이게 베스트 셀러인데 가격대가 5.9 유로. 너무 예쁘다. 제가 이런 그릇을 샀었잖아요. 이런 그릇이 14유로. 그 나자레가 좀 더 저렴했어요. 이런 세트도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컵을 두 개 샀습니다. 올리브 오일 테이스팅 왔습니다. 이게 올리브 오일도 되게 유명하대요. 배를 먹는다고 하는데 입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You warm it a little bit again? Yeah.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짠! 이렇게 해봤습니다. 유니크한 디자인. 12.6라고 해가지고 아구구구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어요. 여기가 포르투갈에서 또 엄청 유명한 비누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비누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포장을 엄청 예쁘게 해주셨어요. 상원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 포르투 시내 한가운데 있는 와 여기는 코를 두 번 찔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코 찌를 때는 엄청 많이 이렇게 후비치더라고요. 오늘 레스토랑은 와 여기 식당 되게 수상 경력이 많은 식당이네요. 결과가 진짜 바로 나왔는데 짠! 내가 냉기에 올라와요. 여기가 왜? 이거 탕에서 해도 안 되잖아. 메달을 타셨어요. That's a medal. 와 문어가 진짜 부드러워요. 리오케. 와 이런 문어 처음 먹어보는데? 튀김 같은 것도 같이 나오는데 이거랑 조합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 고기도 그렇고 아까 문어도 그렇고 엄청 부드럽고 일단은 핑크 초콜릿 핑크 진짜 맛있긴 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먹은 게 와인을 3종 이렇게 다 합해서 75유로라고 해요. 1인당. 야 이제 바람만 나겠다고 색깔만 보고. 포토와인 진짜 달고 맛있다. 우베롱 드레시. 아 마지막 날이에요. 진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갔습니다. 일단 포르투갈 남부부터 중부, 북부까지 이렇게 여행을 했던 적은 처음인데 진짜 그렇게 하고도 볼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순례잡기로 가장 오고 싶었던 여행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포르투를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그 포르투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사실 중부 쪽이나 남부 쪽도 진짜 볼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르투갈에서 이런 여행지도 있어? 하는 여행지들도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포르투갈 가실 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여행 꿀팁으로 뵐게요.